강도 관련 제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7월, 8월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맛이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색깔이 덜 난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좀 탁월한 제품이 이거 생명력이네요. 생명력. 이미 과체류에도 검증이 됐고, 지금 김천 쪽에 포도주 포도 쪽에도 지금 얘를 엄청 많이 써요. 왜? 얘는 근본 물고기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미노산 중에서 물고기가 제일 맛을 높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잘 쓰면 근본 이 열매의 두께가 증가하고 맛이 올라온다. 이 맛, 향이 부분이 올라간다 이거지. 그리고 얘가 물고기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를 쓰면 잎색이 올라가요. 잎색이 올라가면 쌀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근본 물고기 쪽이기 때문에 열매 윤기, 맛, 수량까지도 다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신초가 약할 때 간주를 하면 이게 신초의 생기까지도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물고기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잎이 강인한데도 잎이 강인하야 거기서 광합성이 잘 된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이미 FM 에그텍이기 때문에 검증이 됐어. 검증이.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발효 숙성을 한다. 그게 포인트겠죠. 식물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발효 유기 효소 비료로 유기 효소 가리 가량 첨가되어 있고, 그리고 얘가 가리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가리가 많이 들었단 말은 양수분의 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빨리 열매 변화가 나타난다. 식물의 활성화 조직 회복,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왜? 물고기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완전 수용성 유기질 핵산 생명력 아미노산. 얘는 잘 녹습니다. 찬물에 넣어놔도 잘 녹고, 기본적으로 이게 발효 숙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은 좋다 이거지. 핵산, 특수 아미노산, 어분, 혈, 해조류 등 천연 제품을 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겨울 재배 시에도 천연의 유기질을 찬물에 딱 넣으면 그냥 녹아버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재료에는 제가 한동에 이제 200에서 한 300g, 쉽게 말해서 10동 정도 사용을 권합니다. 근데 아쉬우는 근본 이동이 있기 때문에 500평에 자, 한 2kg, 한 봉지 정도를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500평에 2kg부터 써보고 서서히 사용량을 높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써보면 압니다. 써보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표현. 자, 이미 안에 내용물이 답을 줬습니다. 내용물이 물고기 아미노산이고 숙성 발효를 했기 때문에 냄새 또한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네이버 스토어팜에 들어가시면 검색이 다 됩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